이번에 소개해드릴 스타 패밀리는요, 진짜 연예계 끝판왕입니다. 이 집안에 있는 스타만 7명. 7명이요? 아니, 뭐 대가족인가 봐요? 그 주인공은 바로? 바로? 가수? 가수? 노사연 씨 패밀리. 와! 유명하지. 만나는 다 같이. 우연히. 아니야. 아, 연예계 대표 스타 패밀리 하면은 노사연 씨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사연 패밀리 가족 구성원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아, 아, 좋아요. 아, 오랜만에 안경 나오네요. 아, 안경. 벌지 못하고 꽂아야 되는 안경. 이게 꽂아야 노사연 패밀리에는 노사연 씨를 포함해요. 총 7명의 스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1978년 노래 돌고 돌아가는 길로 데뷔한 노사연 씨를 시작으로 남편 이무송 씨가 계시고요. 네. 그리고 1991년 노사연 씨가 참가한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가수왕을 수상할 때 눈물을 흘리는 리액션이 주목받으며 방송인으로 데뷔한 노사연 씨의 친언니 누구죠? 노사봉 씨. 유명하죠. 후화. 노사봉 씨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노사연 씨의 어머니의 동생, 즉 노사연 씨의 이모는 밤안개로 유명한 가수 현민 씨입니다. 맞아, 몰랐어. 마지막으로 노사연 씨의 어머니의 7째 동생의 아들인 이종사촌은 배우 한상진 씨고요. 아. 그리고 현민 씨의 첫째 아들 가수 고니 씨와 둘째 며느리 원준이 씨까지 그야말로 연예계 대표 스타 군단지변이야. 그러니까 태어나서 노래를 좀 했는데 다들 가족들이 넌 우리 집안에서 노래 왜 그렇게 하니? 뭐 이럴 것 같듯.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연예인이 없는 집안에서는 아 그래도 대접받는데 여기는 뭐 발에 치이는 게 연예인이니까 웬만큼 두각을 보이지 않으면 아유 안타까운 환경입니다. 게다가 이 집안은요. 네. 예능 집합소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덜 웃긴 분이 배우 한상진 씨잖아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네.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예능을 배운다. 그리고 한마디라도 들어가기 위해서 말을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정도로 예능감이 아주 충만한 집안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상진 씨가 저도 만난 방송했는데 엄청 웃겨요. 배치 있어. 그런데 그 집안에서 못 치는 거예요. 제일 안 웃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 가면 진짜 입덕밖에 못하게 생겼어요. 노사연 씨 집안이 예능 집합소인 진짜 이유는 바로 혹독한 트레이닝 때문입니다. 아, 뭐 실제로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코스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노사연, 이무송, 현미 씨 뭐 가수 집안이잖아요. 가수가 많다 보니까 연휴 때 온 가족이 모이게 되면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박수가 나면 무조건 누구든 노래를 불러야 돼. 박수가 끊기 전에 노래 안 부르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는. 너무 재밌겠다. 끝날 것 같아요. 다 너무 잘 부르시는데.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예.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노사연 씨를 보면 굉장히 성격이 유쾌하고 시원시원하고 굉장히 사일말 다 하고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예능감이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집안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한상진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족들 중에서도 노사연 누나의 끼가 톱은 아니다. 가족들 중에서는 평범하다. 연예인 대기인원만 8명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대기인원이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도 데뷔를 하려는 그 욕망에 가득 찬 분들 계시다는 거죠. 또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예인이 되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소속사의 연습생들보다 더 치열하다라고 보셨대요. 월말 평가처럼 계속 가족들 사이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